드라마 퍼퓸에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남기면서 실검 1위에 오르고요. 요즘 아주 사랑을 하면서 아주 향기가 아주 불신 풍기는. 예. 개인적으로는 저희 이모 이름하고 똑같습니다. 어, 진짜요? 배우 하재숙 씨 모셨습니다. 예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네, 네, 네. 뭐 안 끌어? 이 자식이 보자보자니까. 얼마 전에 저도 뭐 TV에서 잠깐 봤는데 강원도 홍보대사라고 할 정도로 자칭 강원도 사랑이 대단하신데 네. 고성댁으로 또 유명하시고 아 우리는 다 고성댁이라고 네. 불러요. 아. 오늘도 그럼 고성에서 오셨나요? 네, 저 사실 고성에 살고 있어서 거의 촬영 있으면은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또 없을 때는 웬만하면 내려가요 다시. 그 사실은 저기 고성이면은 제가 봤을 때 그냥 개인적으로 제 생각인데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서 최북단에 사는 연예인이 아닌가. 그렇죠. 네. 원래 강원도랑 뭐 인연이 좀 있으신가요? 아니요, 원래 바다랑 산을 좋아하기도 하고 또 남편이랑 결혼하면서 거기 살고 있어서 네,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. 그런 얼마나 됐죠, 우리? 저 지금 이제 횟수로 4년차. 아, 4년차. 네. 네. 아니 그래서 저기 남편께서 우리 저기 하재숙 씨한테 뭐 첫눈에 반해가지고 고성으로 뭐 거의 그냥 납치하다시피. 아, 이런 욕먹는데. 아니야. 납치가. 처음 만나고 다이빙하다가 네. 우연히 만났는데 번호 가지고 가서 매일 전화 오다가 그 이제 주말에 쉴 때 서울로 왔더라고요. 그래서 나 오늘 괜찮아. 잠깐만. 나 어떻게 지금... 내 입으로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워. 좋아서 그러는 거죠? 아, 좋아서. 아니야, 괜찮아. 아니, 괜찮아, 우리. 부부 관련 프로예요. 괜찮아. 우리 이해할 수 있어. 너 납치하러 왔다고 하시길래 네, 은근슬쩍 차에 또 올라타서. 왜냐면요, 우리 저기 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재숙 씨 같은 경우 타이에서는 납치 못합니다. 자발적으로 공유를 구하고. 정확하게 네. 자이에서 갔어요. 만약 완력을 쓰면 남자 혼자 못 당하거든요. 잘했네요. 아니,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추억이 있어서 고성에 가서 이제 남편분도 뵙고 그랬는데 남편분이 너무 예뻐해요. 너무 진짜 너무 예뻐하고 그냥 나랑 왜 결혼했어? 이렇게 묻잖아요. 그러면 1초에 망설여서 예뻐서! 바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아니 근데 요새 너무 영혼이 없어요. 자동 판매기. 아니 근데 저도 봤는데 둘이 있으면 아우 너무 닭살. 둘만 막 서로 마주보고 막 너무 사랑해서 막. 얼마나 좋아요. 예, 그래서 저는 재수가 조금 없어가지고. 아니 없대. 인장. 내가 보니까 저기 종종 밤에 그 여름에는 두 부부가 고성 바닷가에 뛰어들고 그래요? 바닷가에서 뭐래요? 뭐래요? 밤에는 뭐 뻔한 거지 뭘 그래. 그럼요. 등대 쪽으로 가면 또 서로 뭐 스킨십 좋아요. 근데 우리 보니까 우리 재숙 씨가 아주 리액션이 참 좋네. 세상 발전. 이걸로 사랑받는 거예요? 그러니까. 에너지가 너무 좋아. 귀여워.